오늘 새벽 청주의 한 목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불길이 8시간 동안 계속돼서 4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났습니다. 배민영 기자입니다.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인 공장. 성벽처럼 주변을 둘러싼 목재 드럼들이 땔감 역할을 하며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. 전선을 감는 목재 드럼의 재판매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. 갑자기 그냥 소리가 빵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좀 파괴가 나더라고요.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. 신고 10분 만에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불은 공장 전체로 번진 상황. 공장 건물 두 동은 물론 화물차의 지게차까지 모두 불에 타 3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이곳은 화재 현장입니다. 8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빗속에서도 불길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. 목재들이 발산한 열기로 접근이 어려웠고 드럼 속 플라스틱 심지가 녹아 방수 역할을 하며 장맛비에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폐 목드럼이 많이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. 공장도 조립식 샌드위치 판매 조립식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확산에 조금 빠른 연소 확대를 보이는 가연물들이었습니다. 경찰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공장에서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배민영입니다.